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 재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재료의 용도, 성질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재료의 종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분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 주재료와 부재료가 있고, 구조의 주재료는 어떻다. 부재료는 어떻다. 자, 먼저 용도에 따른 분류. 자, 사용 목적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제조 분야에 따른 거. 자, 먼저 건축 재료는 크게 제조 분야, 사용 목적, 화학 조성 필요 없습니다. 자, 사용 목적에 의한 분류, 구조 재료, 마감 재료, 차단 재료. 자, 다음 문제에서 건축 재료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사용 목적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면 세 가지를 얘기하시오. 교과서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조 재료는 뭐다? 마감 재료는 뭐다? 차단 재료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선생님 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됩니다. 자, 화학 조성.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는 자, 탄소의 유무에 따라 무기와 유기질. 무기는 비금속 재료에는 뭐 있고, 금속 재료는 뭐가 있다. 아시겠죠? 자, 이것도 체크. 체크.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강의하고 끝낼 겁니다. 자, 유기재료. 천연 재료에는 이게 있고, 합성수재는 이게 있다. 자, 건축 부위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건축물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겁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건축 재료에서 요구되는 성질. 점점 이제 포인트 잡는 거예요. 자, 구조 재료, 마무리 재료. 마무리에서 지붕은 어떤 게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이해하시겠나요? 자, 여기 잘돼 있네요. 마인드맵을 하는 거. 이거 평가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외워라. 아시겠나요? 자, 건축 재료의 특성입니다. 건축 재료의 특성. 뭐, 여러 가지 있다. 목재. 자, 목재의 장점과 단점. 외우세요. 외우세요. 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게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 걸안 본다? 본다. 봐야 됩니다. 왜? 이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함수율에 나오는 공식은 알아야 되고요. 맞죠? 자, 정근 중량. 그러니까 함수율이 0%가 됐을 때. 0%가 되었을 때, 기건 상태. 자, 기건 상태. 봅시다. 정건 상태는 0%. 기건은 공기 중에 15%. 섬유 포화증은 30%. 생나무야는 보통 45%다. 자, 문제가 어떻게 났냐면, 지금 한번 보자면, 보자. 몇 년도냐면, 2016년도. 1차에서, 목재와 함술과의 강도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무슨 말이 수축, 압축 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석재입니다. 석재, 하승암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아직 하승암은 안 나옵니다. 하강암은. 그런데 점토는 해야 되나? 점토도 지금 최근 한 10몇 년도 안 나왔는데 이건 버립시다. 근데 시멘트 중요합니다. 시멘트의 제조법도 다 알아야 됩니다. 시멘트의 제조법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혼합 시멘트,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이런 것들은 어디서 그렇죠. 혼화제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중요합니다. 자, 콘크리트는 나옵니다. 시멘트, 물, 장골재, 굵은 골재, 자갈 등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것이다. 뭐, 이렇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하고, 이렇게. 콘크리트 굳지 않고, 뭐, 이렇게 됐죠. 자, 시멘트, 물, 알아야 되겠죠. 자, 굳지 않는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죠? 이제 답을 다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반죽치기, 워커빌리티, 성형성, 마감성. 콘크리트 강도, 압축 강도. 이거 나옵니다.
일단 다 적으세요. 지금은 책을 보면서 무조건 나올 것 같은 거다 적습니다. 미장 재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경화 성질 수경성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서커플러스 필요 없어요. 도장 필요 없어요. 그런 아주 토목가이들은 죽을 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아스팔트 필요 없어요. 시드박스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다 심으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자, 단원의 학습 정리하기 전에 이것부터 봅시다. 선생님이 오늘 한거 다시 보겠습니다. 먼저 건축 제조 분야에 의한 분류 필요 없고요. 자, 사용 목적에 따라서 구조 재료는 뭐다? 마감 재료는 뭐다? 자원 재료는 뭐다? 그 다음에 화학 종성에 의한 분류, 무기질, 유기질.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 카메라 잡기 너무 힘드네. 구조 재료, 마감 재료. 이런 것들 시험 문제 문제 나온다. 목재의 장단점. 함수에 따른 목재의 상태. 여러분들 정리를 하세요. 노트에다가 석재 필요 없고요. 근데 시멘트. 시멘트는 뭐다? 시멘트의 제조법. 옛날에 이거 갈로가 나왔어. 클링크 이게 나왔단 말이야. 석고가 나왔단 말이야. 석고가. 혼합 필요 없어요. 이거 나중에 나올게요. 자, 콘크리트 뭐 이걸 나오고 자, 콘크리트의 성질과 강도 이제 나올 거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자, 건축 재료 단원 학습 전에는 알고 넘어야 됩니다. 재료의 개요 외우세요. 건축 재료 성질 외우세요. 물리 성질 외우세요. 화학 성질은 뭐 충분히 알겠죠? 자, 건축재료 종류. 자, 재료의 특성. 목재, 석재, 석재도 필요 없는데. 점토 필요 없고. 목재, 시멘트, 콘크리트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이게 쉬운 문제야. 조기가 놓은 다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맞죠? 이런 것들. 끝났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건축 재료 했어요. 맞죠? 건축 재료. 건축 재료에서 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거는 이 책에 한 10에서 12개입니다. 정리 많이 넣으세요. 아시겠나요? 자,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임용고시에 합격 안한 친구들, 아니요. 지금 법도 바뀌었습니다. 법도 바뀌었어요. 뭐냐? 기간제 65세까지입니다. 왜? 왜 지금 기간제를 못 갈까요? 그렇죠. 올해 대박 납니다. 분명히 납니다. 자, 2022년 4월 9일. Best or best? Best of it.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여기까지 건축 재료, 건축 일반에 있는 건축 재료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